나100% 이상 수익 내봤다. 그러시는 분은 1번. 못 내봤습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100%를 먹을 줄 알아야 200%도 먹고 300%도 1000%도 먹는 거예요. 100점을 못 맞은 사람이 100점 맞기가 그렇게 쉬워요? 똑같아요. 들고 가진 못해서 100%를 못 들고 가. 아, 이게 100%를 먹어봐야 100%가 뭔지 알고 200%가 뭐고 300%도 먹지. 내 종목 보여줘. 와, 축하드려요. 이렇게 먹을 줄 알아야 돼. 그게 100%도 먹고 200%, 300%도 먹고 1000%도 먹는 거예요. 이걸 못해보면 맨날 잘라먹다가 종치는 거야. 그게 이게 지금 얼마나 갔어. 아유, 전문가 아니에요. 이거 사도 괜찮아요? 사요. 아유, 떨어지니까 그냥. 아유, 전문가님, 괜히 샀나 봐. 괜히 샀나 봐. 몰빵 100%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주식 투자 3원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거 몰빵한 거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 3원칙에 어긋나는 짓은 안 하는 게 좋죠. 자신만의 원칙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몰빵을 하려면 정말 고수가 아니면 하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산하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 원칙 있잖아요.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 비중의 원칙. 내가 비중을 지켜서 분산을 해야 되잖아요. 뭐에 몰빵을 해. 들고 가지도 못하는데. 만약에 이분이 모여서 몰빵했다고 그래봐요. 그럼 올라갔다 떨어지면 이거 두려워서 이거 들고 갈수 있을까요? 못 들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은 좋은 종목이라면 팔고 나서도 더살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더살수 있어야 돼요. 좋은 종목이라면 팔고 나서 더살수 있었는데 팔아버려. 그리고는 두번 다시 안 들어가.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오래 붙들고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야말로 정말 바보 짓이죠. 실제로 바보 짓했죠. 예? 럭스를 들고 있으면 깡통으로 가는 거고. 그죠? 아, 조카 녀석한테 이거 사주라고 막 난리 쳐가지고 뇌출혈 했는데 깡통으로 가려고 지금 이제 상장 폐지 가겠대. 참 어떻게 이제 상장 폐지로 가겠다고 지금 뉴스에 나왔잖아요. 금감원에서 뭐죠? 이 거래소에서 발표한 게 뭐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야, 이거 상장 폐지로 갈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런 일을 벌리고 있잖아요. 어디서 발표한 거요? 예. 이게, 5년 연속 적자 기업. 그죠? 영업 적자로 상장 폐지 사유 발생했으니까, 이제 국순당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예? 우려 종목. 그러니까, 이런 거 들고 있어서 또 더군다나 제가 이제 상장 폐지, 아니, 여기 세상에 4만 5천 원인데, 이걸 갖다가 무슨 돈 벌겠다고. 본전이라 괜찮대요, 괜찮다. 빨리 도망가세요.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안 도망갔어요. 지금 박살났지 뭐. 4만 5천 원이 지금 얼마 된 거야? 2,690원 됐네. 이야, 진짜. 조카 녀석이 전화가 왔어요, 요새. 외삼촌, 왜? 그랬더니. 아니, 직장 동료가 이거 사려는데, 이제 중국에 수출해서 뭐 좋은 일 벌어. 돈한 푼도 못 버는데 뭔 돈을 벌어, 임마. 죽고 싶으면 사. 제가 그랬어요. 죽고 싶으면 사. 그랬더니, 그럼 안 살래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네? 중국에 수출한다고 사라 그랬대, 옆에서. 그 사람 말을 들을 거냐? 외삼촌 말을 들을 거냐? 그랬더니, 아, 안 살래요.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죽는다. 결국 뭐였어요? 죽었지, 지금. 2,690원이야. 2,700원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상장 폐지뿐이 더 남았어, 이거. 다 까먹고, 기업 분석해보면 다 까먹고, 뭐 있어요, 이거. 예? 돈만 까먹고 영업이익 적자 계속 나고 있는데, 뭔 돈을 벌어요, 벌기는요. 그 이런 거 사지 말라 그러면 또 그냥 뭐 추천 나가죠. 그냥 뭐 부실 종목이 어디다가 무슨 상 나간다고 그냥 추천하고 난리치고. 아우, 진짜. 이런 거 만지지 마요. 그럼 물리면 어떻게 돼요?
물리면 그냥 완전 죽는 거지, 뭐. 물려가지고 나 손실 몇 프로 났습니다. 그러다 상장 폐지되면 다 날아가는 거죠. 기업 분석 한 번만 해보면 안 사야 되는데, 그놈의 뭐 차트로다가 뭘 한다고 그냥 부실 종목도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상선에서 5대1 감자당해서 돈 깡통 내고요. 1억씩 몰빵하고 막 5천만 원씩 몰빵해가지고 갖다 그냥 깡통 내버리고요. 왜 그러는 거죠? 전문가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실 종목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 부자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좋은 종목 추천해도 무지하게 힘들어요. 왜? 지수가 흔들릴 때마다 종목도 흔들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부실 종목 추천해서 무슨 부자를 만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좋은 종목으로 가도 힘들기 때문에 못 먹어도 좋은 종목으로 들고 가야 여러분이 살아남고 오래 살았다면 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샀으면 얼마 좋아요? 템플턴이 더 사. 그러니까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주식 사달라 하는데 뭐 사요? 사요. 그 산 거예요. 샀어요. 매수. 또 들어가서 또 매수. 또 매수. 또 매수. 계속 매수했어요. 아니 우리 아들 녀석이 그러는데 그냥 월급 탈 때마다 정리식으로 산대요. 정리식 산대요? 아, 좋아요. 사세요. 월급 탈 때마다 매달 일본에서 일하는데 매달 월급 타서 계속 써요. 오늘 난리 났지 뭐. 아버지가 6천만 원치 사줬어 또. 아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있다. 아버지 나도 사줘. 왜 큰 아들만 사줘. 그래서 주식 사달라고 아우성치들. 작은 아들도. 엄마는 되게 좋아하더래. 왜? 아들들한테 주식 사주니까. 오늘 또 점핑 이렇게 나왔으니 아유 오늘 월급보다 더 많이 벌었습니다. 오늘 하루에 월급보다 더 많이 벌었습니다. 대번에 나오겠죠. 꾸준히 들고 간 겁니다. 정배울로 가는 한 함부로 팔지 마라. 역배울 날 때까지 들고 가라. 지금 계속 갖고 가고 있죠. 수익이 지금 얼마야. 이게 예? 뭘 팔아요. 팔기는 뭐 한 종목만 사줘야 되는데 뭐 예. 75% 제 방에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님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한 종목만 사줘야 된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들고 있는 사람 이것만 잘 들고 가면 됐지. 뭘 다른 거 안 사면 어때요? 나 여기다가 30% 담았습니다. 또 아 저기다 원익앱에서 나 20% 담았습니다. 아 하이닉스에다가 나 10% 담았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한 종목에다 몰빵하려고 냄비에 자꾸만요. 그건 못 이깁니다. 돈 벌 때는 엄청 벌지만 까먹을 때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 자, 또 갑니다. 공부라는 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집니다. 그죠? 매수할 당시에 기대했던 회사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판단이 잘못됐다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아, 이거는 교체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좋은 종목 샀으면 어때요? 돈을 벌 때까지 안 판다. 그게 백할머니가 방법이잖아요. 백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80년대 100억대 재산. 그건 뭐라 그래요? 좋은 종목 샀으면 돈을 벌 때까지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요? 차트 보고 주가가 조금만 내려오면 대강 손절하잖아요. 그 사람은 왜 100억대 재산을 만들었죠? 그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난 종목이 올라가면 트라우마에 빠져서 이때 절대 사지 않나. 트라우마에 빠지니까요. 올라가는데도 내가 그 손실 봤으니까 절대로 안 사요. 또 간다. 걱정하지 마. 더 사라. 배가 아파서도 그렇고 떨어질까봐 무서워서도 못 사고 자신이 판 가격에서 10 내지 20% 몰라도 절대 사지 않아. 주도주는 쉽게 사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도주 간다고 해도 안 사요. 자기가 판 종목을 더 주고 살 수 없는 심리. 자기가 판 종목을 더 주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심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텐베거 종목은 영원히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100% 수익 내는 것도 거의 없는 거죠. 주도주는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종목이 주도주로 자리매김하면서 같은 업종 종목군의 종목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노와이러스가 뭐죠?
급등 나가면서 나 간다. 니네 다 따라와. 그러면서 주도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업종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업종의 펀더멘털과 기업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업종의 펀더멘털과 기업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깡통이 안 나고 절대로 돈을 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거는 안 보고 뭐만 보죠? 차트로만 보고 뭐만 보죠? 기업 분석은 안 하고 차트가 갈것 같아. 부실 종목도 상 나간다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나 초보자들은 기업 분석 없이 그저 차트만으로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지도 않고 매수에만 열을 올리거나 그저 사기만 하면 돈벌 거라 같은 생각에 막연하게 과도한 자신감으로 몰빵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투자에서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분할 매수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돈을 벌었으면 분할 매도예요. 이것은 습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추세를 보면서 추매한다든지 기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이 가야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큰손들은 미래의 성장 가치가 높다는 판단이 들면 가격이 급등해도 무시하고 공격적으로 매수하잖아요. 왜? 물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올라갈 때더 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만 거꾸로 내려갈 때더 산다는 거예요. 자, 올라갈 때 누가 사나 자 보세요. 자, 올라갈 때잖아요. 잘 보시죠? 보이나요? 자, 기관입니다. 초록색 선은 기관. 빨간 선은 외국인입니다.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누구만 사요? 기관 외국인은 사지만 개미들은 다 도망갑니다.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으니까 돈안 돼. 너무 올랐으니까 팔아야 돼. 템플턴은 너무 올랐어? 아니야, 더 가. 사. 매수. 신고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뭐가 달라요? 템플턴은 큰손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은 개인의 마음이잖아요. 개미의 마음이니까 돈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아, 가는데 왜못 사는 거예요? 갈때 사야 돈이 된다니까. 그죠? 개미들은 가기만 하면 도망가. 다 도망갔어. 없어. 근데 가는데 기관 외국인은 계속 사. 왜 그러는 거예요?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더 많이 돈벌 거니까 간다. 믿음으로 들고 가라. 오, 진짜 신고가 내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 보죠. 자, 참, 재밌는 좀. 현대로템이 옛날에 4만 원, 1,000원 상한가를 갔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제발 도망가세요. 또 떨어집니다. 도망가세요. 또 떨어집니다. 도망가세요. 예, 기관들은 이게 상장 받을 때 16,500원에 주식들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 싸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4만 원, 3만 원, 이거 얘네들 생각해. 물량이 수백만 주씩 들고 있는데 얘네들은 4만 원이면 따블이 16,500원에 상장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따블 수익입니다. 그러면 주식수가 엄청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팔 수밖에 없으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지식인에서 개인이 물타기를 하래. 그럼 빨리 본전 찾는다고. 물타기. 그랬더니 딱 뭐라 그러죠? 나에게 딱 맞는 대답을 해서 고맙다고 거기다가 채택을 해요. 템플턴은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너 죽었다.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 박살나 버렸죠. 낙폭과대지나 초저가주를 매수하면서 역사적 적점을 깨니까 반등할 거로 희망이 가득 찬 급등이나 바라고 상한가 먹으려고 짜릿하게 하고서. 그래갖고 뭐 이런 거, 뭐 베트남 개발, 뭐야, 되지도 않는 거 있죠. 에? 아무것도 분석할 수 없는 자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차트 보고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차트만 보고 이게 뭐 분배락을 준대나, 뭐. 이거 왜 샀습니까? 그랬더니 분배락을 준대요, 무슨. 아, 이거 상 먹으려고 여기서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랬다가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안 해요. 개인들은 차트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한 번만 들어가 보면 되는데 안 봐. 그리고 분배락을 준대. 뭔 분배락을 주긴 뭘 줘. 돈도 없는데. 가장 어리석은 투자자가 뭐예요? 하락하는 종목을 더 매수해서, 예? 상승하는 종목을 추매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락하는 종목을 더 사가지고 손실을 눈덩이처럼 키운다는 거예요. 역발상으로 보면 돈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가만 있어봐. 너 이렇게 잘 나가는데 카카오. 에? 제가 누누이 가르쳐 주잖아요.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데 개미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제 방에 와서 공부하러 온 왕초보가 저한테 그래요. 전문가님 이상해요.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요? 왜 주가가 올라가면 개인들은 도망갈까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해서요. 전문가님이 차트 보여줄 때마다 저는 그걸 보면 좀 이상해서요. 왜 주가가 올라가는데 개미들은 자꾸 도망가죠? 전 그게 궁금해서 궁금한데요. 왜 그러는 거예요? 원인이 있죠. 두 가지. 하나는 뭐다? 물릴까 봐. 내가 사면 올라가다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못 사. 또 3년 만에 본전이 왔으니까 빨리 팔고 도망가야 되거든. 다시는 본전이 올것 같은 생각에 팔아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개인들은 죽어라 팔고 도망가고, 기관 외국인은 죽어라 끌어올리는 거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언제야?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더갈것 같아.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개인들은 달라붙는 거예요. 더갈 거래 저거. 아유 저거 뭐 지금 17만 원. 아유 전문가님 16만 원 너무 비싸요. 아이, 아직 30만 원 가면 안 되냐? 가치가 있지. PBR 2.8인데 아직도 갈길 멀어. 돈 너무 잘 번대. 걱정하지 말고. 카카오뱅크가 돈을 더잘 번대. 그냥 들고 가요. 걱정하지 말고. 그랬더니 실적이 뭐 지금 이번에 엄청났더만. 어닝 서프라이즈 얘라. 그 신고가 갭상승으로 날아가 버린 거지. 그런데 뭐볼 필요 없다? 기업 분석은 할 필요 없고 차트에 다 반영됐으니까 실적은 볼 필요 없고 그저 ROE, PBR 4만 보면 된다? 정답일까요? 어떻게 됐어요? 와, 진짜 잘 샀네. 전문가님 말 듣고 그냥 콱 그냥 갖다 질렀어야 되는 건데. 그죠? 이게 올라가면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전문가님, 그때 질를 걸. 500만 원 분양해서 너무 억울해. 그냥 700만 원 분양했었는데 이거. 그냥 그랬더니 확 질러버리는 건데, 참. 우리 유령들이 하는 얘기예요. 질러버리는 건데, 아씨. 왜안 질렀어요? 그냥 탁, 그냥 700만 원 뿐이 못 써서 억울해요. 그냥 오다가 그냥 제가 5천만 원탁 질러버렸어야 되는데, 씨. 그랬으면 그냥 벌써 얼마야? 80%가 넘었으니까. 이야, 80%? 이야, 오늘 또 신고가야 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볼게뭐 있어?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도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갈때 많이 살아, 갈 때. 5년 동안 2조 7천억? 에? 뭐, 삼성 SD하고 뭐 합작한다고? 알았어. 더 간다. 팔지 마라.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사정없이 들고 간다. 어우, 야, 나도 갈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도 간다고요. 나 빼놓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PNT 나도 간다. 아우, 이게 난리 났어. 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흔들려? 흔들리긴요. 강력하게 들고 가서 돈 벌어야지. 또 간대. 그죠? 이야, 신난다. 신난다. 여러분이 들고 가는 거예요. 뭐죠, 이거? 사막 콘덴서. 오늘 나갔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들고 가서 여기서부터요, 1650%까지 냈어요. 그래서 어서 잘라준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잘라라. 참, 기가 막히게 잘라라 그랬더니. 제 방에서 졸업하고 나간 회원이 안 잘랐어요. 배운 대로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잘라야 됩니다. 유료 방송에 있는 사람들은 잘라라 그랬죠. 이제 안 팔고 이 방에, 제 방에 다시 왔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왔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더 사, 이제는. 더 사요? 더 사요? 더 샀습니다, 여기서. 오늘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사막 콘덴서. 잘 가나?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부터 산 거예요, 또. 더사도 괜찮다, 더사. 그죠? 더사.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전기차 간 된다.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가. 그러면 좋은 일 벌어집니다. 좋은 일 벌어집니다. 뭘못 사요? 더 사야지. 그냥 다 팔아버리고 없어. 그죠? 꼭대기에서 팔았더니, 야, 이것도 한미사이언스 가면 기술이 어떻게 되고, 예? 자그마치 기업가치 대비 20배나 상승했는데 이것도 죽어라 붙들고 있어요. 오늘 나갔나 모르겠는데. 나갔나요? 잘 가고 있는데 아직.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가치 대비 20배가 갔는데 뭘더 해서 욕심부려요. 빨리 팔아야지. 어우, 한샘 봐봐요. 주도주 갈 때. 이야, 진짜 이게 뭐예요? PBR이 18배가 갔는데 뭐, 예. PBR이 18배가 갔는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예? 뭐라 그러죠? PBR이 3배 가면 고평가래. 예? PBR이 3배 가니까 팔아야 된대.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PBR이 18배 갈 때까지 들고 간 사람은 바본가?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아, 정배열로 가고 있어.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럼 정배열 갈때 정배열까지 갔으면 그냥 여기까지 들고 가면, 아휴, 얼마를 버는 거예요? 천 몇백 프로를 버는 거잖아요. 근데 다 잘라버려. 더 이상 안 간다고. 실제로 제 방에 왔습니다. 제가 주도주라고 그랬습니다. 아,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아, 속상해요. 그래서. 왜 속상한데요? 아, 제가 이거 3만 원에 샀거든요. 3만 원에요. 딱 6만 원 넘어가니까요. 아니, 5만 얼마 나와서, 그저 5만 5천 원에 딱 들어가는데 조정 들어오는 거예요. 잘랐습니다. 잘리긴 뭘 잘라요? 주도주 가는데 더 사야지. 잘랐거든요. 아, 그랬더니 이게 또 넘어가서 6만 원 넘어가요. 또 들어갔습니다, 제가. 또 들어가서 살수 있어야 돼요. 아, 주도주가 정배열 가고 있는데 뭐 정배열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잖아요. 이것만 먹어도 얼마나 큰 돈이야. 그냥 뭐 종가 주가만 조정하면 그냥 다 잘라버려. 더 이상 안 간다고. 아, 주도주가 가는 게 어디 거까지 가는 게 어딨어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거 한샘이 주도주 가는데 이게 얼마까지 가 어디까지 간다? 그거 어디 있어요? 목표가 손절가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도주 갈때 정배열을 갔다 그냥 추세 추종으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 이걸. 어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큰 일은 부실 종목이나 사가지고 깡통 나가고요. 그죠? 부실 종목. 돈한 푼도 못 벌고 결국 감자통 먹다가 그냥 깡통 났어요. 상장 폐지. 그죠? 상장 폐지. 없어졌어요. 그냥 급등 나간다고 이런 거나 먹으러 부실 종목 가서 갔어요. 그죠? 이 부실, 뭐, 그죠? 얘는 LG전자는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8년 동안을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분석할 때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그랬더니, 고점이 확인 전까지, 여러분이 고점을 확인하기 전까지, 홀딩, 또 홀딩하라. 그까진 조그만 코딱지만큼, 그죠? 먹지 말고, 이왕이면 그냥 홀딩, 홀딩해서 배 터지게 먹어라, 그냥. 작은 이익도 확정 짓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유, 전문가님 그거 안 잘라 먹으면요, 다 내려와가지고 돈못벌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잘라야 돼. 이익 나는 종목을 보유해서 종목을 팔지 말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맞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오면 매도 욕구를 참고 버틸 수 있는 투자자는 소수에 불과하더라. 초보자일수록 상승하는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전문가에게 매도 시점을 묻거나 여기저기 뉴스 토론방 다니면서 그죠? 물어보는 거야. 아, 가만 있어봐. 토론방에 가니까, 게시판에 가보니까. 토론방, 그죠? 포털 사이트 토론방 가서, 뭐, 이게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러면 다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그런 거왜 봐요? 나 아직도 토론방 다닌다. 그러시면 한번 1번 눌러보시죠. 나내 종목 사고 나면 반드시 토론방이나 게시판 가서 본다. 그런 사람 1번.
나는 얼씬도 안 한다. 2번. 눌러보시죠. 주식을 사놓으면 토론방이나 게시판에 가서 들어가서 본다. 1번. 나는 절대 그런 데안 들어간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그런데 들어가지 마세요. 그 여러분 다 낚, 그죠? 여러분을 다 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낚으려고. 문자 메시지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참. 최근에도 저 문자 메시지 와서 전화를 했어요. 공공 무슨 사이트래? 공공 무슨 사이트래? 문자 무진장 와. 오늘도 제가 문자를 한번 읽어줄게요. 긴급 급락 종목, 하한가 종목 10개 선정, 무료 정보 공개 중. 이야, 나이 어디 사이트인가 한번 보자. 카카오톡으로 연결시켜가지고요. 전화번호 입력하게끔 만들었어요, 이런. 아유, 진짜. 집 가서 직접으로 제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나 전화번호 좀 빼달라고 그러려고 제가 전화 안 받아요. 다 적어놨어. 스팸. 막 10개씩 처리하고 그러는데도 안 돼.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이게 다 어디서 들어온 건가 봤더니,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갖다가 계속해서 사이트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에다가 사이트를 올리려고 카카오에다 문자가 두 번이나 왔어요. 제가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우리도 좀 올려달라고 문자 메시지 두 번이 왔어요. 그래서 카카오에 올리고 내가 카카오톡을 안 하니까 카카오톡을 올리려고 딱 그러다 보니까, 로그인을 하래요. 그래서 로그인을 원래 아이디 갖고 있던 것을 그대로 가되 바꿨어요. 카카오톡으로. 아이디를 바꾸고 카카오톡에 접속을 해서 가입을 해놨더니, 그다음부터 문자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맨 이런 문자만 날라와요. 정보를 제공했는지 어쨌는지, 맨 그냥 사이트에서 그냥 뭐 사라, 뭐 급등주 추천한다. 다시 취소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이게 카카오톡에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 나 이거 취소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드냐? 실제 제가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아이디를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블로그가 두 개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일을 실제로 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네이버에 템플턴 행복 투자 블로그하고 카카오에 템플턴 행복 투자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기 덜 들어가고, 물론 카페도 있습니다. 카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유튜브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카카오에 가입했더니 엄청나게 문자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카카오에 제 전화번호가 있는지 어쩐지. 여기는 제 이제 그저 유튜브 방송이고 진짜 아주 머리 아플 정도로 날라오더라고요. 스팸 처리 무진장해도 계속 와요. 자, 여러분이 그런 종목을 들고 갈 때, 그죠? 초보자일수록 어떤 버릇이죠? 이익을 주면서 올라가는 종목을, 여러분이 이익 주고 올라가는 종목, 댕번에 어떻게 돼요? 자, 이익 주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신고가 냈죠? 뭐라고 그러죠? 전문가 진단 받습니다. 전문가님, 진단해 주세요, 진단.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익 났으니까 이제 비중 축소하시죠? 이익 났으면 비중 축소하래. 왜? 훗날 떨어질 걸 대비해서 면피성 발언하는 거죠. 이익 나서 떨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스템 매매 설정해놓으면 되잖아요. 시스템 매매 설정하면 그까짓 건 뭐고 지금? 이익 났네. 와, 이거 난리 났네. 삼성전자 한 개도 안 부럽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다 자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름. 어머니, 아유, 전문가가 자르라고 문자 전화 오고 난리 났어요.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전화 와서 자르래요. 또 지인이 전화 와가지고 뭐 자르래요. 아유, 그러니까 가져가지 못해. 자, 이제 신고 끝났으니까 뭐래요? 더 이상 안갈 거라고요? 주도주 아니라고 자르라고 그랬대요. 아유, 이게 어떻게 할 건데, 이제 뭐. 신고 깔라 했으니 뭐라고 그럴 거예요? 까짓 거 20만 원 가면 안 되냐? 그냥? 상승하는 추세로 가면 사정없이 들고 가라.
그죠? 자, 그러므로 수익을,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좋은 것인지, 앞으로 펀더멘털이 좋아서 수익이 더 커질지,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봉을 보고 버블이 날 때까지, 아니면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는 지름길이다. 상승장에선 더욱더 큰 수익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템플턴이 사마콘대에서 1650%까지 들고 가게 만든 거예요. 자, 아직도 가는데 어떻게 자를까요? 자를까요? 안 잘라야 되죠. 그죠? 그죠? 자를까요? 안 잘라야 됩니다. 가는데 왜 잘라먹어요? 어디까지 갈지 어떤 사람이 알아요? 아무도 몰라. 전 정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그죠? 그잖아. 가다가 줄법, 가다가 이경났냐? 신고가 났어. 다시 눌러. 신고가 났냐? 또 눌러. 신고가 났냐? 또 눌러. 신고가 났냐? 또 눌러. 그걸 가겠지, 뭐. 그걸 믿고 가면 되는데, 그냥. 조금만 들어오면 그냥 이걸 못 참는 거야, 다. 이걸. 저점을 자꾸 높이고 가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배짱 있게 들고 가야 큰 수익이 나는 거지. 그죠?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피터 린치는 쓰레기 사업 같은 종목을 매수하는데 기업의 진입장벽에서 투자에 좋은 호재가 된다. 아, 이거 아주 좋아, 좋아, 좋아. 우리 전문가님, 제가 수도 없이 연태하는데 자식한테 물려주라. Y한테. 아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제도 신고 깔려던데. 야, 꾸준히 갑니다, 꾸준히. 팔지 마요. 자식한테 그냥 물려줘. 뭘 그냥 팔고 사고 해. 자식한테 물려주면 됐지, 그냥. 그죠? 뭡니까? 삼성 SDI 우선주. 유튜브 방송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저녁에 하는데, 전문가님! 그래서 왜요?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요? 아, 너무 올라서, 장대 양봉 나가게 너무 올라서 잘랐다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더 나가가지고 속상해요. 금요일 날 요 날인데. 요 날, 아, 잘랐더니, 여기서 잘랐더니, 여기서, 아우, 속상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올랐대. 기업 가치나 추세 매매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올랐다고 차익 실현했더니 더 많이 올라가 버린 거야. 아, 증권사나 목표, 전문가의 목표가에 현혹되지 말라. 고점을 볼 때까지 강력 홀딩하라. 너무 올라서 팔어, 너무 올라서. 참. 무슨 너무 올라? 그런 게 어딨어? 예? 목표가가 어딨어요? 다 증권사에서 여러분들을 갖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뭐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잘랐더니 여기서. 전문가님 억울해요. 이날 금요일 날인가? 예. 이날 목요일, 이날 금요일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너무 올라서 더 이상 안 갈 것 같다고 댕강 잘랐대요. 아,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갭상승 나가. 그 다음 또 양봉 나. 또 양봉나. 아, 정말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료방송 공부를 해야 이걸 안 자르지요. 예? 유료방송 공부를 해야 이걸 안 자르지. 아니, 정별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왜 벌써 잘라? 자, 갔으면 또 조정 들어왔다 또 가겠지. 왜? 지금은 전기차가 주도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걸 믿었으면 여러분은 안 팔았죠. 그러니까 이 수익을 크게 못 내는 거예요. 가는 놈은 빨리 잘라버리고, 안 가는 놈은 악착같이 본전.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무슨 질문을 할까 생각하는데요. 한샘이 주도주로 가는데 정별에서 정별까지 하면 모두 엄청나잖아요. 에? 형아, IS동부 주도주로 갈 때 정별에서 정별까지만 먹으면 엄청나잖아요. 왜 가는데 잘러요? 아, 정별에서 정별까지만 가서 먹으라고 신신당부 해줘도 안 돼? 정별에서 정별까지만 먹어라. 엄청난 수익이다. 그런데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여러분 잘라버리잖아요. 어? 자식한테 물려주라. 강력 보유하라. 그냥 사정없이 들고 가면 부자 된다. 아유, 다 잘라버렸어.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말에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 기업의 성적표인 재무제표 상에 순이익이 반영되는 것을 보고 투자해도 윌리엄 원질은 늦지 않다라고 자기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실적은 다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더 이상 안갈 거로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600% 상승해도 아직도 들고 가요.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제 방에서 600, 370%. 틀림없이 거의 어디서 털리냐? 어디서 털리는지 보세요. 여기까지는 잘 왔습니다. 여기 뿡뿡이 아빠님도 이거 들고 가다가 틀림없이 잘 들고 갔거든. 자기 것도 아내 것도 두개다 사가지고 엄청 수익 냈으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2015년 여기서부터 샀거든요. 무료 방송 추천 때 샀어요. 여기까지 와서 어디서 털렸을까요? 지난번에 조정 들어갈 때 한번 잘랐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털렸을 거예요. 뿡뿡이 아빠님 맞아요? 제 방에서 유료 공부 5개월 하시고 나가셨는데 맞다 그러시면 한번 1번 눌러주세요. 여기서 털렸을 거예요. 개미들은 이거 못 견디죠. 16% 마이너스.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22%가 이틀 동안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견딜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일 벌린 거죠? 바로 큰 손들이 공매도로 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봐요, 맞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털리는 거예요. 템플턴에 배웠으면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을 벌렸는지 한 번만 검색을 했으면 안 잘랐을 거야. 검색을 안 했잖아. 맞다, 1번. 검색했어요? 템플턴의 배운 방식을 검색했나요?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나는 성공자님하고 부기부기님은 템플턴의 방에서 그죠? 뭐라 그랬어? 이거 공매도 가능성이 크다. 아마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전고점만 깨지 않으면 들고 가보세요. 또 들고 간 거지. 여기 공매도. 와, 이틀 동안 공매도에서 이게 얼마나 쏟아부었냐? 자그마치 252억을 갖다 쏟아붑니다. 16% 떨어뜨릴 때 개파라고 그냥. 그리고 다시 산 거예요. 기관 외국인 공매도 쳐가지고. 그 개인들은 이게 털리게 만드는 거죠. 나쁜 인간들, 그죠? 개미들은 털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털고 나서 확인했으면 또 샀어야 되는 거죠. 그죠? 뿡뿡이 아빠님 이거 확인했으면 가서 공매도를 확인하고 확인했으면 아 이게 또 올라가는구나 그럼 여기서 더살수 있어야 되지 그냥 더살수 있으면 더 나갔지 이런 것을 공부가 안 되고서는 개인 투자자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템플턴의 방에 있으니까 템플턴이 예 당연히 템플턴도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 유리원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잘 이끌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럴 땐 템플턴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전문가 아니면 저걸 어떻게 잘라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당연히 난리가 나죠. 그죠? 글쎄, 어차피 뭐, 저질러진 일이니까 한번 참아보자. 전고점까지 까짓 거 수익 반납하고 한번 참아보자. 수익 깔고 있으니까 공매도 가능성이 크다. 저녁에 알려주겠다. 왜? 저녁에만 알수 있으니까. 장중에는 공매도를 몰라요. 저녁에만 알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공매도다. 길고 가자. 역시. 그거 들고 간 거예요. 자, 실적은 뭐, 다 반영됐다. 자, 들고 간, 이거 뭐예요? 차트가 어땠다? 차트가 어떤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유료원들이 수익률 내가 370% 수익률 지금 엑소원에 올라가 있잖아요. 거짓말일까요? 제가 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손실은 짧게 자르고, 이익은 최대한 크게 굴려라. 이익 날때 여러분은 크게 굴리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장세가 좋을 때는 주식 보유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아야 되는데,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배짱이 없어. 이익이 한참 나고 있는데 종목 중간에 팔고 나오는 행위야말로 확률을 고려하지 않은 바보 같은 행위다. 상승장에서는 포지션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야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에드앤 르페브르 어느 주식 투자 회상에서 뭐라 그래요? 증권 브로커가 노인 양반한테, 노인 양반, 내가 주식을 사줬으니까 지금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 양반이, 이보게 젊은이, 지금은 상승장이라네. 내가 지금 주식을 지금 팔게 되면
포지션을 잃게 된다네. 아까 도전 비전을 포지션을 잃게 돼버리잖아요. 팔아버리니까. 그걸 들고 갔으니까 수익이 더 커진 거잖아요. 소심한 투자자들은 본전 심리와 이익 확정 심리로 인해서 본전이 오면 팔아버리거나 조금 올라서 조정이 오면 이익을 뺏길까봐 이익을 확정하는 소심함으로 돈을 벌기 어렵다는 거예요. 강세장의 최고수는 주가를 보지 않고 주무시는 사람들이야. 에이 주가 안 봐. 템플턴호 가끔 있으니까 그거를 들고 갈 수 있었지만 혼자 있는 사람은 다 잘라버립니다. 모르니까. 템플턴이 같이 있으면 아 들고 가요. 걱정하지 말고. 당장 이거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카카오에서도. 전문가님 아 이거 잘라야 되나요? 전문가님 무서워요. 아 사라고 그래서 사긴 샀는데. 사긴 샀는데. 아 올라가서 떨어지니까. 아니 뭐 수익 난 것도 없어요. 전문가님 자를까요? 괜찮아요. 들고 가요. 스물스물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아 잘릴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오늘 갭상승 나가니까 이걸 혼자 이걸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샀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에이 이러다가 수익 난 것도 뺏길 것 같아. 얼른 잘라야지. 그나마 수익 난 것도 다 뺏길까 봐. 실제로 그럽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휠락 홀딩스 갈 때도 그랬어요. 매수했습니다. 그쵸? 올라갔습니다. 떨어집니다. 아유, 안 자르면 큰일 날 것 같아. 빨리 잘라야지. 아유, 그나마도 10%라도 먹어야지. 딱 떨어졌습니다. 자, 올라가는데 500원 건다 그랬습니다.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 그나마 수익 뺏길까봐 얼른 잘라보세요. 10%라도 먹어야 된대, 10%라도. 그 10% 먹는다고 잘랐어요. 근데 더 나가버렸죠. 개인 투자자 이릅니다. 대박은요, 결코 적은 이익의 합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대박 나는 거는요, 이것 쬐끔 먹고, 이것 쬐끔 먹고, 그죠? 다른 데 가서 쬐끔 먹고, 이것 쬐끔 먹고, 이거의 합이 아니다. 대박은 모비가 합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대박이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오는 큰 장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크게 돈을 챙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는 종목 잘라서 다 수익을 못 챙기고, 그죠? 끝까지 쬐끔 먹고, 크게 가는 종목은 다 잘라버리고, 가서 또 가서 부실 종목 사가지고, 그죠? 급등 나갈까 우리 쳐다보고 앉아있으니까 여러분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은 자꾸 잘라요. 그죠? 자꾸 간대는데, 아, 이격 났다 자르고, 뭐하고 자르고, 그래갖고 가는 종목 수익은 전부 쪼그라들고,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그죠? 어떤 분은 뭐, 그죠? 전문가한테 갔다가 수수료만, 회비만 1억을 갖다 바쳤대.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대박은 결코 적은 이익의 합산이 아니다. 당연히 더 사라고 그러죠. 더 사라. 우리 더 삽니다, 이거. 아, 이격에서 나와서 돌아오는데 이거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아니, 60일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잖아. 빨리 더 사. 더 사. 더 사니까 진짜 가버렸잖아요. 왜 파냐? 여기서 사주고, 여기서 사주고, 또 사주고, 여기서 사주고, 여기서 사주고. 다 사준 자리입니다. 에? 가다가 누르면 또 사요. 아니, 추세 이탈도 아닌데, 뭐, 정별 가고 있는데, 웬, 뭘 두려워해요. 정별 가고 있는데, 더 사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불안해한 거예요.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근데 또 신고가 내니까, 어우, 정고점 또 돌파했어. 아우, 전문가님,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제는 얘기하시던데. 전문가님, 이제, 한 달뿐이 안 남았어. 아쉬워요. 더 있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아, 연장하면 되지, 뭐, 걱정이 그랬대. 돈을 다 투자해서 돈이 없나?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오는 장에 여러분은 상승장으로 갈 때 포지션을 잃게 된다네. 100장 이렇게 들고 가야 수익이 이렇게 커지는 건데 지금 얼마나 간 거예요, 수익이? 처음 산 사람은 여기서부터, 어휴, 이게 돈이 얼마냐.
75% 나갔네. 가면서 더 사고 더 사고 수익률이 떨어더라도 수익 금액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면 다 이격났다고 다 잘라버리고 읍시오. 아유, 뭐 다 이격이 났어 무슨. 아, 이격나면 또 조정하면 또 가는 거지. 뭐. 그죠? 그러려면 주도업종의 주도들을 과감히 공략하는 배짱과 이익이 날 때까지 굴리는 담대함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상승하는 종목에서는 대담하라, 대담하라, 또 대담하라. 억단위가 정도가 아니에요. 금액 큰 부분이요. 에? 지난번에 우리 유료방송에서 지금 엄청나게 난 것이 MCNEX는 5천주를 샀다고 그랬거든요. MCNEX 5천주. 4월 달에 오셨으니까. 지금 5천주를 샀다니까. 1억이잖아요. 지금 얼마 나갔어요? 예. 네. 지금 72%. 7,200만 원 벌었을 거예요. 5천주를 샀다고 그랬으니까. 2만 원일 때. 여기는 또 더 많이 샀어. 여기는 지금 뭐, 저한테, 이거 비중이 많습니다. 그러더라. 오늘 또 나가네. 신고가. 비중이 많습니다. 4월 달에 오셨으니까. 비중이 많아요. 비중이 많아요? 얼만데요? 말을 안 해요. 1억이, 5천주가 1억인데, 그럼 여기 비중이 많으면 모르겠어요. 2, 3억 샀을 거예요. 이게 100% 넘어갔잖아요. 얼마예요, 지금? 4월 달에 왔으니까. 종목 수두룩해요, 125%입니다. 2억 담았으면 비중이 많다 그러니까 3억은 담았겠지. 그죠? 그럼 얼마예요, 지금? 3억을 보는 거예요. 제가 3억도 더 벌었을 것 같은데. 이거 많아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자, 이것도 있어요. 힘태기도 왕창 샀어요. 피엔텍도 왕창 샀어요. 힘태기도 지금 가고 있죠? PNT도 지난번에 단타 치다가, 단타만 연습해가지고, 이거 전문가님 방 종목입니까? 그렇다고 그랬더니, 여기서 잘랐었거든. 장대양봉 나가니까 홀랑 잘랐어. 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문가님, 이거 유료방 종목입니까?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 그럼 다시 사야 되겠네. 다시 사버리고 안 팔았어요. 지금 얼마 나갔어요? 여기까지 나갔지. 이제 몇 프로예요? 몰라요. 얼마를 벌었는지. 제 방에서 뭐라 그러시냐고. 전문가님, 누군진 몰라. 누군진 모르는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가셨어요. 8개월 만에. 다시 시간이 되면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못 들어오셨어요. 지난번에 12월 달인가? 12월 달에 나가셨으니까. 아마 엄청 벌었을 거예요. 계좌 좀 보내라 그랬는데 못 보냈어요. 자. 어떤 걸 어떻게 비중을 가져가냐가 문제죠. 그죠? 여러분이, 제가 금액은 밝히지 않을게. 유료방송에서는 막 얘기를 했는데, 금액은 얼마나 투자한지 금액은 밝히지 않을게. 본인이 밝히지 않았으니까.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투자의 관심의 초점은 뭐예요? 주가가 아니에요. 기업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차트만이 돈 잘 버는 건 아닙니다. 예?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자, 대한전선이 어떻게 됐어요? 차트, 감자했는데도 저거 추쳤나 봐요. 감자에서 지금 돈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거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차트로 바닥이라고 그냥 막 추쳤나 갑니다. 부실 종목이잖아요. 그런데도 전문가들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또 삽니다. 그게 더 떨어져갖고 완전히 감자까지 해서 또 터지는 거죠. 감자했는데 또 감자해서 또 터지는 거예요. 안 사야 되는데. 현대상선 5대1 감자에서 또 얻어 터지고. 그죠? 공공TV에서, 난 어느 TV인지 몰라요. 공공TV에서 이거 몰빵시켜가지고 30명을 깡통 내는 거예요. 부실 종목. 뭐 정은이가 회담하면 무슨 일이야. 정은이 어디 도망가 있는지도 모른다는데. 아우성이라는데. 아, 지금 뭐 국민들이 아우성 쳤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오늘 보니까 국경 폐쇄. 중국과 북한의 국경 폐쇄. 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건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고위층 갖다 불러다가 중국 가서 쫓아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폐쇄했는데 밀무역하게 해달라. 사정이 때잖아요. 밀무역해달라. 우리 조선시대에
여러분이 다 국사 시간에 배웠죠? 전기시장과 그 다음에 밀무역과 밀무역이 더 많이 일어납니까? 전기시장이 더 일어납니까? 조선시대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지금 북한하고 중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북한이 먼저 국경 폐쇄를 했죠. 어떻게 됐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죠? 자, MC넥스 정말 멋지죠. 드론 택배, 자율주행, 스마트폰 수혜로다가 연일 신고가. 아, 멋지게 간다, 정말. 아유,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도 여러분 이런 종목은 안 사봐. 무서워. 또 가야 돼. 의외로 주가가 시가총액에 비해서 기업의 가치가 저렴한데도 큰 손들이 보지 못하는 실적 좋은 알짜 기업을 골라내는 능력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일진모티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음극재의 대장이래나? 음극재의 대장. 그죠? 오늘도 나갔나요? 기아차. 이런 거 하나 들고 가죠, 기아차. 아휴, 죽었습니다. 꼭대기 갔는데도 죽어라 사요. 더 사야 되는데, 더 사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죽는 거지. 그죠? 가만히 있어봐. 뭐가 나갔냐? 일진 오늘 나갔나, 더? 그죠? 가는 종목. 와, 정말. 포스코 케미칼도 나가고, 오늘 또 MC넥스 캠시스도 나가네. 야, 참 좋다. 자율자동차 캠시스. 삼성전기 또 나가고, 어휴, 전문가님, 사봐도 될까요? 사세요. 참, 물리면 돈이 되는데. KG바텍은 더 나가서 뻥 나갔네. 아유, 우리 이런들. 어제 이틀 동안 조정하니까 또 그냥 가슴이 또, 뭐죠? 새 가슴 됐겠지, 뭐, 새 가슴. 자, 올라가다가, 그쵸, 올라가다 떨어지니까 새가 오늘 더 많이 올라가 버렸네. 참, 신고가. 어디서 가서 사는 줄 아세요? 여기서부터 사라고 제가 참 계속 사줬어요. 1차 매수. 자, 100만 원만 사보세요. 실적은 아직 부진합니다. 좋은 일 벌어질 거예요. 1개월 계속 사줬어요. 1차 매수. 자, 100만 원만 사보세요. 실적은 아직 부진합니다. 좋은 일 벌어질 거예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뭐 했어요? 수리 들어갔죠, 수리. 그죠? 고장 났으니까. 부품이 잘못돼가지고. 그죠? 우는 현상에다가. 거기다 필름까지 뜯어버렸어. 얘가 못 갔잖아요. 힌지 만드는 기업인데. 아, 요것은 매수도. 자, 이제 추천 나갑니다. 매수 들어가세요. 이것도 딱 추천 나간 거예요. 기가 막힌 음봉에서 추천 나왔습니다. 쭉쭉쭉. 추가 매수. 또 추가 매수 하세요. 또 추가 매수 하세요. 추가 매수 했어요. 전문가님, 나 사도 안 될까요? 전문가님, 나 사도 안 될까요? 분할 매수. 제가 그럽니다. 분할 매수 하세요. 그래서 일단 질러. 떨어지면 이제 전문가가 미워지는 거지. 에휴. 예, 전문가 참 미워. 그죠? 부다대선님 어서 오시고. 전문가 미워 죽겠어요. 아니, 분할 매수하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1,000만 원을 담을 거라면 300만 원 타고 기다렸다가 올라가, 여기서 또 다시 올라가려고 그럴 때부터 300만 원 또 담으면 되잖아. 또 올라갔어, 또 내려왔어, 또 300만 원 담으면 되잖아. 그럼 평균 낙가가 내려왔으니까 수익 깔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들고 가도 되잖아. 꼭 있는 대로 1,000만 원 갖다 그냥 확 질러버리고 떨어지면 이제 전문가 왼수 같은 전문가 되는 거야. 욕하는 거야, 이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제. 에이, 전문가 진짜, 이씨. 사라고 그래서 샀더니 그냥 떨어졌다고. 분할 매수. 사고 싶으면 분할 매수 가세요. 그냥 가서 질러. 이러지 말라고 그래도 안 돼요, 그게. 공부가 돼야 가능한 거거든. 이해가요? 공부가 돼야 가능한 거예요. 제가 추천 나간 날도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사고 싶어서 아우성이야. 그죠? 이러고 나가면요. 안 사요. 그죠? 사세요. 사세요. 그러면 안 삽니다. 언제 사지요? 뻥 나가면 이제 나만 빼놓고 갈 거를 여기 가서 사는 거예요. 몰래. 템플턴이 알게 뭐야. 내가 사는데. 그죠? 전문가가 알게 뭐야. 내가 사는데. 참, 장대양봉 사지 말라고 그랬죠. 깎아준다고.
깎아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지. 아, 여기서 사면 되지. 왜 여기 가서 사냐고. 에? 이해가요? 안 사고 여기서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싸게 사잖아요. 왜 굳이 여기 가서 살라고 그래? 그거 이상하네. 장땡은복 나왔으니 싸니까 사야 된다고? 더 떨어졌잖아요. 안 사면 되잖아요. 아,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사면 되지. 얘기해줘도 안 돼. 여러분, 돼요? 아, 우량 주니까 장땡은복 또 사라고 그래, 전문가들이. 그러면 또 우량 장땡은복 또 사. 그러면 또 쌍꺼피 터지면 어떠세요? 아, 사는 게 아닌데. 잘못 샀어요. 템플턴이 사라고 그러던가요? 어, 떨어지는데 왜 사, 이거? 떨어지는데 왜 사?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안 사면 되잖아요. 아, 올라갈 때 사면 되지. 산다, 추가하면서. 올라갔어? 안 사. 장대 양봉이야? 안 사. 내려왔네. 아니, 올라가려고 그러네. 또 사지 뭐. 또 가서? 장대 양봉? 안 사. 깎아주면 사지 뭐. 그냥 가면? 잘 가. 너 아니면 내가 종목이 없냐? 명품은 있잖아. 그냥 길바닥에 널렸어. 뭐야? 2,000개 종목이 수두룩히 쌓여있는데 꼭 이것만 사야 되나? 이렇게 생 배짱을 부리면 되는데, 배짱을 못 부려. 일단 뭐 SK에서 인수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에 저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 그렇죠? 좋은 기업인데, 원인은 뭐 때문에? 뭐 떨어져요? 떨어지지도 않은데. 아니, 뭐 계속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걸 떨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남 올라갈 때안 올라가서? 참, 아유, 이건 떨어진 게 아니죠. 박스권에서 차익 실현 나온 거잖아요. 기다려야죠. 갈 때까지. 이거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가 안 돼서 뭔지를 몰라. 다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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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그러다가. 그쵸. 올라가겠지. 자. 아, 공부가 안 돼서. 그쵸? 예. 흔들려서 또 댕강 잘라버리고 싶었지? 에휴. 근데 그럴 거 알아. 그래서 공부와 심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 자, 떨어지니까 댕강 자르고 싶죠, 그죠? 아, 그죠? 그렇죠. 그래, 딱 올라가니까 이제, 아, 큰일 날 뻔했네. 잘랐으면 또, 아휴. 그러니까, 이거 자르려고 그랬는데 또, 그죠? 템플턴 말안 듣고 또 몰래 홀랑 자르려고 그랬었네. 지난번에 우리 부다 대사님 이거 자르고 엄청나게 후회했지. 아유. 그죠? 오늘 또 올라갔잖아요. 에, 또 올라갔죠. 신고가. 에? 여기서 추천해서 사니까 올라가서 떨어지니까 장땡봉 날까 무서워서 잘랐지. 또 떨어졌네. 더 떨어졌네. 또 올라가네. 쳐다만 보고 못 사지. 그러니까 실제 우리 이론도 이러다가 여기서 잘라먹고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니까 여기 쫓아가서 산 거야. 에? 이거 나가니까 더 멀리 가게 생겼거든. 쫓아가서 산다니까요. 템플턴 추천한 날도 아니야. 실제 유리원도 그래요. 전문가니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사야지.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어. 아니, 그러면 이 박스권에 사면 좋은데, 이건 안 사. 그랬다가 점점 더 생겨나니까 조정해주겠지. 조정해줄 거야. 해줄 거야. 그때 살 거야. 조정해주겠지. 설마. 아, 조정해주겠지. 더 크게 나가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 말이 이해간다. 그러시는 분 3번.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매수 추천 나갔습니다. 템플턴이. 그죠? 매수 추천 나갔는데 올라갔습니다. 예, 장대음봉 나와요. 두렵잖아요. 그러면 댕강 잘라요. 무서우니까 더 떨어질 것 같거든. 기업은 분석해 볼 생각도 안 해요. 기업을 분석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 뭐만 보는 거죠? 차트만 보는, 주가만 보는 거예요, 주가. 오로지 주가만 봐요. 기업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장난이 아닌데?
그러면 조정이 들어와도 또갈거 아니야? 이걸 참아내고. 그러면 분할 매수했으니까 올라가서 내려오면 올라갈 때또 사면 되거든? 나 여기서 100, 뭐, 500만 원 샀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사면 되고, 나 300만 원만 더 살랍니다. 사면 되는데, 여기서 댕강 잘라보니까, 아유, 잘 잘랐어. 장대음복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내가 여기서 기가 막히게 잘 잘랐지. 그리고 위안을 삼는 거예요. 위안을 삼았는데 떨어지더니, 또 올라가네? 사야 되는데, 에이, 설마 가다 말겠지. 아니, 설마,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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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 에이, 가다 말 거야. 어? 사라 그러는데 안 사. 에이, 지난번에 혼난 경험이 있으니까 또 떨어질 거니까 안 삽니다. 이제는 더 올라가네. 야금야금 더 올라가니까 뭐예요, 이제? 이거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그럼 못 사는 거예요. 오늘도 깎아줄 거야. 또 올라가. 오늘도 깎아줄 거야. 또 올라가. 계속 올라가, 이거. 그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쫓아가서 여기서 딱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으니까. 아, 내가 잘못 팔았어. 여기 쫓아가서. 전문가님, 어떻게 해? 나 샀는데. 나쁠까요? 좋을까요? 그냥 과감하게 배팅했습니다. 전, 뭐죠? 반도체가 두더두 간다는데 집까지 가다 말겠냐? 더갈 거다. 샀어요. 버팅했어요? 아, 또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님 떨어질 것 같아. 예. 네. 그랬더니 또 올라갔어. 이제 올라가니까, 아유, 안 사길, 사길 잘했다. 그죠? 사길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는 수도 없이 이릅니다. 템플턴이 잡아주지 않으면 사보지도 못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케이지바텍 떨어지면 또 이제 흔들려가지고, 아, 자르고 싶잖아요. 아유, 이거 또확 무너지면 어떡해, 무너지면 어떡해. 두려움 반, 걱정 반. 아, 이게 뭐, 안갈 거라는데, 뭐, 뉴스를 보니까 뭐, 더 이상 안갈 거, 너무 고점이라는데, 뭐, 이러니까, 전문가들이 뭐니지, 고점이라 그러니까, 오늘 확 올라가니까, 에이, 또 틀렸네, 전문가. 전문가 말이 또 틀렸어. 아유, 템프턴 말고 믿고 그냥 강력하게 보유하니까 또 나가네. 이게 끊임없이 여러분의 갈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 나면 자르라고 그러죠. 왜? 다시 올라가는 건네 운이고, 그죠? 떨어지는 건 내가 잘 잘라줬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업을 믿어야지요. 기업이 영업이익을 잘 낸다는 걸 믿고 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템플턴의 포트에 담았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1,000만 원 담고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도 보여주고, 유료원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어요. 저안 팔았다. 내가 증거를 보여준다. 과거에 제가 그래서 실제로 수익 낸 거지, 포트를 담고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죠? 템플턴이 이거 힌트에다 포트 얼마나 갔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10월 1일에 사서 동진 세미케 또 나갔죠. 삼성전기 지금 얼마 갔어요? 10만 5천 원입니까? 얼마나 올라갔어요, 삼성전기가? 예? 얼마나 올랐어요? 그럼 왜 팔았습니까? 제가 판게 아니에요. 엑소넌스에 잘라준 거지. 이게 지금 얼마예요? 14만 3,500원이에요. 얼마나 더 올라갔어요? 왜 잘라요? 가는데. 정배열로 가는데 왜 잘라요? 봐요. 에코마케팅, MCNEX, 원이 가입해서 더 나갔죠, 다. 원이 가입해서 지금 얼마 왔어요? 29,000원인데 지금 얼마예요? 원이 가입해서. 보여주잖아요, 지금. 보여준다. 어떻게 됐냐? 원익 IPS. 잘라요? 우리 일원들 하나도 안 잘랐어요. 29,000원이 뭐예요? 지금 35,000원이야. 잘랐나요? 안 잘랐지, 당연히. 우리 일원들은. 더 샀지. 사라, 또 사라. 올라갔냐, 눌렀다, 매수 들어가. 올라갔냐, 눌렀다, 매수 들어가라. 수익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뭐다? 가치 투자다. 가치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어디까지 갔나요? 여섯 번째? 자, 어디까지 갔나요? 자. 그래서 큰 손이 보지 않는 걸 여러분이 볼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매도하는 방법 처음으로 한번 공개를 한번 할까요?
얘기를 안 했는데, 참, 이거 우리 유리원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매도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배워야 된다. 전문가는 신이 아닙니다. 전문가를 너무 믿으면 펀드에서처럼 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예? 전문가를 너무 믿으면 진짜 큰 손실을 봅니다. 예?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이런 종목을 사주고 여러분을 돈 벌어준다고 펀드를 가입시키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견뎌내기 힘듭니다. 어느 종목 하나 제대로 된 종목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걸 펀드에 담은 거예요. 이 펀드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가 있습니다.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라임 자산운용이 갖고 있는 투자 종목이에요. 기자가 이거 다 이거 조사해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상폐 위기 거래 정지 종목들을 막 추천해가지고 사놓고 파티 게임죠? 그죠? 버려야 돼요. 실적이 부실해지면 버려야 돼. 눈물을 흘리고라도 버려야 되지. 이걸 또 파크스넷을 우리 유료원 자기 아는 분이 사서 돈 번다고 했다고 그래서 가지 마세요. 대박을 먹겠다고요? 뭔 대박을 먹어? 일반 투자자들은 기본적인 투자의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다시 토해낼 것 같은 두려움에 떨어지면 기업의 가치를 보고 보유해도 될 종목을 두려워서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를 수두룩 많이 봅니다. 장기 투자가 그래서 성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하락하면 그때는 기업의 분석조차 없이 그냥 주가만 보고 잘라야 된대.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면 안 자르고 들고 갔을 때 주가 조정은 그거는 당연히 건 건데 자신의 투자 성향과는 무관하게 떨어지면 장기 투자래. 왜? 떨어지면 장기 투자입니까? 그리고 본전 찾을까 돼 죽어도 못 팔아. 엄밀히 말해서 잘못 투자해서 물린 것임에도 장기 투자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지 부조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는 그것을 정리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죽어도 못 팔아. 그러면 내가 떨어진 종목을 어디 가서 게시판이나 거기 가서 혹시 내가 모르는 혹시 호재가 저게 있는 게 아닐까. 분명히 제가 상승해 줄 거야. 기업이 좋으니까. 그리고 그냥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오늘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또 가서 그냥 개미들이 하는 얘기 그냥 거기 가서 내 종목이 오늘 가만히 있어봐 KG바텍이 떨어졌어. 그러면 오늘 떨어졌으니까 가서 들여다보니까 뭐 KG바텍은 앞으로 뭐 누가 대체돼가지고 뭐그 다음에 더 이상 수익이 안날 거니까 뭐 팔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거기에 또 홀랑 넘어가가지고 댕강 잘라버리고요. 그죠? 어떤 또 펀드 매니저는 또 그죠? 애널리스트는 또 분석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나쁜 소리나 써가지고 자기가 팔아먹고 있죠? 함정 만들어가지고 자기 팔아먹고 큰 집에 가버렸죠? 여러분, 그런 게시판에 너무 들어져. 그건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그리고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내는지 그걸 보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기업이 재무 분석을 봐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재무 분석뿐이 없거든. 그럼 만약에 재무 분석을 가짜로 분식 회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예외적인 종목이잖아요. 우리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의 다트 시스템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을 했잖아요. 우리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 공시하게 되면 징계를 받아요, 기업은. 그러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아. 기업이 실적이 괜찮게 꾸준히 가고 있구나. 그 종목을 내가 어떻게 사야 되겠구나.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되겠구나. 리포트 보는 거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써야죠. 그런데 해석해보니까, 아니, 얘네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꾸준히 영업이익을 냈네. 아니, 뭐, 목표가를 계속 올리는 데 보니까 기업이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있네. 이건 작전 세력이구나. 그럼 여러분 안 사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신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 수도 없이 추천해가지고 펀드를 갖다가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뜨려 수만 4천 명의 투자자들을 갖다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사지 말아야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통해서 부자가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부자가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예요? 주식 투자입니다.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거, 부자 될수 있는 길. 자, 신분을 바꾸는 길은 뭐죠? 공무원에서 신분이 바뀌는 건 고시 합격기예요. 그죠? 고시 합격을 하면 신분이 확실히 달라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부자 될수 있는 길은 가장 좋은 길은 어디예요? 적은 돈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주식밖에 없어요. 그럼 주식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그건 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액으로 쉬울까요? 경매 받아서 부자 된다고요? 그거는 정말 100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버는 거잖아요.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이 부자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식 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신분을 바꾸려면. 지금 신분을 바꾸는 장이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서 내가 좋은 종목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신분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전문가님, 오늘 추천주 없나요? 무료 추천주나 주세요. 그거라도 먹어야 돼요. 그럼 신분이 바꿔질까요? 자신의 인생이 바꿀지도 모를 대박주를 잡고도 단순히 목표가에 도달했거나 이격이 났다고 판다면 무슨 기준인지 알고 매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기준이 뭡니까? 그죠? 기준이 없어. 그냥 이격 났다고 잘러.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잘러. 그러니까 돈벌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는 거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죠. 잠깐만요. 매도 가격을 미리 정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스스로 알려줄 때까지 보유하는 거예요. 내가 들고 갔는데 차트가 미리 알려주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지스마트 글로벌입니다. 잘 보세요. 엄청나게 1000%가 넘게 올라갔어요. 이거 손 아무개 뭐라 그래야 되나? S 아무개 전문가. 그죠? 개인 큰손. 이거 71만 주 날라가 90만 주인가요? 90만 주 반대 매매로 날라가서 300억 날렸죠. 근데 여기서 보여준 게 뭐예요? 보여준 게. 60일선이 내려가면서 하락 추세로 돌아서면서 장대 음봉 나오고 그죠? 이평선이 수렴했어. 끝났다. 도망가라. 템플스테 도망가란 자리예요. 매도 매도 갈 자리 계속 보여줬어요. 계속 보여줬는데도 이거 들고 왔다. 300억 날라갔습니다. 자, 이것도 자, 지나와서 보면 다 보입니다. 리더스 코스메틱이 10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지나가서 보면 헤드앤숄더죠. 그죠? 그 템플턴은 어디서 잘랐을까요? 예? 여기서 잘랐어요, 여기서. 여기서 잘라주니까 전문가님 기가 막히게 잘라줬습니다. 지나가서 보면 헤드앤숄더를 알지만 여기서 보입니까? 못 보이죠. 자, 이건 또 뭐예요? 농심이에요. 지금 여기서 잘랐어요. 끝났다. 거래량 대량 거래 터지고 장대 음봉이에요. 얘들 도망간다. 100% 수익을 줬습니다. 빨리 도망가라. 왜 도망가라 그랬을까요? 이때 바로 밀가루 값이 올라갔던 거예요. 소매 값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원가 부담이 커졌다. 저거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60일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 지금 얼마나 떨어졌어? 뭐 최근에 또 뭐, 아, 농심이 뭐 어찌가 됐다고 그래서 뭐, 그죠? 기생충에 뭐 사람들이 먹는 장면이 그래갖고 뭐, 에? 뭐 짜파게티하고 뭐죠? 저기 너구리? 그것 때문에 뭐 떴다 어쩌다 그래서 뭐. 아니 뭐 그거 금방 뜹니까? 사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삼양식품 사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삼양식품 사세요. 삼양식품 또 나가지. 너 떨어지지.
상향시키면 또 나가야지. 그죠? 실적 좋다는데 또 나가야지. 알았어? 나 또 갈게. 또 가지요. 왜 그러는 거예요?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가치주다 하더라도 성장하지 못하면 가치주 함정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기본 원리를 여러분이 배워야, 아, 제가 왜 나가는구나. 왜 나가는구나. 아, 전문가님, 아직도 손절 못했어. 어떻게, 농심 아직 손절 못했어요. 속상해요. 에휴, 벌써 팔고 삼양식 바꾸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도 말도 안 들어. 나 유료방송 가입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오셨던데. 에? 아직도 안 오셨어. 자, 이건 뭐 또? 삼성중공업. 자, 그죠? 이게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이걸 계속 사는 거예요, 물타기를. 60일을 따라서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 아유, 한없이 여기까지. 아유, 끔찍해.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안 배우니까 뭐가 어떻게 가는지, 그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뭐죠? 투자에도 끊임없는 공부와 연습이 필요하다. 김연아가 그죠? 더블 악셀을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더블 악셀을 잘하고 그죠? 고공 점프를 해서 잘하는 건 수없이 엉덩방아를 쳐서 꼬리뼈가 다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마 3천, 제가 농담삼아 3,000번은 넘어지지 않았을까? 제가 연습하는 장면을 한번 봤어요, 우연히. 대형 거울을 갖다가 벽에다 다 붙여버리고, 그죠? 매트를 깔고, 그죠? 그 다음에 점프하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회전하고. 그걸 봤어요. 수도 없이 연습해서 넘어지고 다쳤겠죠. 그러니까 고공 점프를 해서 금메달을 따는 이유가 그냥 있을까요? 이거에, 피겨 스케이팅의 최고의 고수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가졌을까요? 주식도 여러분은 그게 맞는 거예요. 훈련과 적이 없이 여러분이 돈 벌 수 있을까요? 자, 웅진승 기법도 참, 대주주 MK, MBK 파트너스 코일을 안 팔겠다고 그런 거를 윤석금 회장이 강제로 샀죠. 왜요? 웅진승에서 대형, 뭐죠? 발행 주식을 엄청나게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돈을 끌어다가 샀는데, 이게 다시 팔라고 내놨다는 소리가 있어요. 자금난에 시달린 거죠. 자금난에.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없이 흘러내리죠, 한없이. 여기서 또 뭐 어떤 전문가가 뭐 이게 윤석균 회장이 뭐 샀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또 노래를 부르더라고. 제가 가만히 보고서. 아니, 돈도 못 버는데 유상증자만 잔뜩 하면 돈 버나? 저거 우리 의원들한테 절대로 사지 마. 절대로 사지 마라. 너네 지금 어떻게 된다 한번 보자. 여러분이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아휴. 이게 여기 나갈 때, 그쵸. 급등 나간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때. 여기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고, 뭐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척 하다 그냥 쫙 미끄럼 내려와요. 그죠. 미끄럼 틀 내려온 거예요. 돈 못 버는데 유상증자만 잔뜩 하면 장땡인가? 우리는 안 산다. 아, 이런 거 돈 잘 버는 기업은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 이게 돈을 잘 벌어서 지금 신나게 나와. 와, 야, 더 나갔어, 더 나갔어. 오늘 난리 났네. 5.5% 나갔네. 와. 아, 어서는. 전문가님, 왜요? 아, 사실은 제가요, 15만원에 몰빵하고 왔거든요, 90%를. 아, 저 비중이 많아요. 떨어질 때 또 샀어요. 떨어질 때 또 샀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뭘 팔아요? 안 팔아요? 자, 나갈 때 삽니다. 추가 매수 하시죠. 추가 매수 안 해요? 하시라니까, 추가 매수. 아, 너무 비중이 많아요. 더 사 괜찮으니까. 이제 간대. 간다고 믿어. 기업이 좋으니까. 여기까지는 실적이 부진했는데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계속 생긴대. 사. 더 샀어. 전문가님, 본전 왔어, 본전. 졸업하고 나갔습니다. 제발, 팔지 마요! 그랬더니, 안 팔게요. 또 졸업하고 나가면 또 몰랐고, 댕강 자를 거죠. 정배우를 갈 때까지는 어떡하라? 사정없이 들고 가라. 사정없이 들고 왔어요. 지금, 속으로 아마,
와, 템플턴 말 들은 바람에 오늘 신났을 거야. 비중은 많지, 그죠? 예? 몰라요. 30% 담았는데 더 사고 그래갖고 50% 됐는지. 5천만 원 담았으면 오늘 신났겠지. 이야, 진짜 참았더니 돈이 제대로 됐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뭘 자꾸 잘라요, 자르기는. 뭐 이경라서 뭐 엄청나게 많이 벌었대요. 부자 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는 종목을 꽉 붙들고 하면. 그러니까 에드은 르페브르 얘기를 들으세요. 시장이 상승장이다네. 팔면 포지션을 잃게 된다네. 그러니까 어떡하라? 내가 돈 버는 이유는 에드은 르페브르가 재무 분석을 잘해서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다. 내가 좋은 주식을 어떻게 했다?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 자, 공부하러 오실 분은 언제든지 7번, 8번이 더 있었는데 다 못했습니다. 그죠?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 공부 시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재무 분석을 철저히 통해서 올바른 가치주를 매수하고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추세 추종 전략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추세 추종을 얼마나 갖고 가야 돈을 버는 건지,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시간은, 유료 방송 시간은 저녁 방송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0강의를 기초